그러면 이론을 단순화시켜서 이런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절대우위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재화를 생산해서 수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절대우위 비교우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국 땡땡우위, 우위. 이 우위에 있는, 이 우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수출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수출할 건데, 그 중에서 절대우위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에 대해서 생산하고 수출한다. 그런 말이고요. 비교우위는 상대적으로 더 싼, 상대적으로 더 싼 재화만을 생산해서 교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우위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재화에 있어서 특정 나라가 다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절대우위론으로는 무역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비교우위. 자, 비교우위는 결국 뭐냐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재화에 대해서 생산하고 수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결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무역. 자, 무역은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것, 그리고 이 무역을 하는 이유는, 원인은 생산비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무역의 의미는 자유롭게 무역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이론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있는데, 결국 우위에 있단 말은 그 재화를 생산해서 수출을 할 겁니다. 생산해서 수출할 거고, 그리고 절대우위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를 수출한단 말이고, 비교우위는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를 생산해서 수출하면, 그러면 모두 행복하다, 모두 이익을 얻는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교우위와 관련해서 자, 먼저 절대우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458페이지죠. 자, 절대우위는 어떤 국가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다른 나라보다 절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싼 재화만을 생산한다. 이 말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우위와 관련해서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절대우위 보니까 TV가 있고 옷감이 있습니다. TV와 옷감. 자, 그 다음에 A국과 B국.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단위가 나와 있는데, 이 단위가 뭐냐 하면,